경찰서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청사로 들어가는 동물.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뛰어다니느라 경찰서 앞마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그 주인공 바로 멧돼지입니다. 지난 2일 점심시간 경기도 의정부경찰서 후문에서 몸무게 100kg에 달하는 멧돼지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. 주차장을 여기저기 맴돌면서 벽과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하는데요. 경찰이 우산과 삼단봉, 방패를 들고 다가가자 오히려 달려들면서 위협하기도 합니다. 마취총을 든 소방대원도 투입됐지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멧돼지에 조준마저 어려운 상황. 그러는 사이 흥분한 멧돼지가 사람이 많은 대로변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.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 경찰은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합니다. 너무 자극하지 말고. 멧돼지를 사람이 없는 공터 쪽으로 몰아놓고는 총을 꺼내들었는데요. 멧돼지는 실탄 5발을 맞고 사살됐습니다. 시민들의 피해는 없었지만 30여 분 동안 계속된 소동에 경찰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.